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32 minutes past the hour. Liftoff on Apollo 11. 파워포인트로 주로 강의를 하죠.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고. 근데 오늘은 비무장입니다. 그냥 노트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 칠판 하나 있네요. 이 노트가 아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서게 만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덟 단어가 됐거든요. 여기 지금 앞에 젊음이라고 써 있고요. 사람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살면서 가져가야 될 것들을 적어본 거예요. 이렇게 적어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단어 이런 단어로 집중이 되겠다 해서 여덟 개의 단어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여덟 개의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 단어가 인생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이란 단어로 이제 종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먼저 답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한테서 그 답을 찾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제 말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의견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될 저 외의 열 분들도 그분들한테 동의하실 겁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여러분들 삶에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삶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답을 어디서 찾냐 하면 자기가 뚫고 나가는 그 방법입니다.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이 있다는 것은 정해진 예측 경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회로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회로도는요, 이 기계는 메카닉은요,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돼가지고 콜라 단추를 눌렀는데 콜라가 안 나오면 고장난 거죠. 그리고 알람 시계를 했는데 알람이 안 울리면 고장난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내가 올해부터는 8시에 일어날 거야 계획 세웠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계세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정답을 찾기 시작하면 게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없고요.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가끔 이제 인생의 어떤 판단 기로 같을 때 선배들의 말을 듣고 싶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배님, 저 지금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유학을 가면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불안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선배님, 제가 지금 결혼을 하면 뭐 아무래도 제 캐리어 쌓는데 그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이 남자가 좋은데 어떡할까요? 선배님, 지금 제가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이 회사에서 비전을 잘 못 보겠는데 저 회사는 아직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궁금하겠죠? 그러면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얘기를 조금 당겨봅니다. 이렇게 당겨보면요, 네가 회사를 옮기는 거는 괜찮지, 근데 뭐 왜 옮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조금 당겨보면 이미 마음속에 약간의 경도가 있어요. 어디를 유학 가고 싶어 이 친구는. 그러면 저는 뭘 하냐 하면 확 밀어줍니다. 유학 가라. 그리고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확 밀어줍니다. 결혼해라. 이 남자 괜찮다. 밀어줍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근데 만약에 엉뚱한 방향으로 밀죠, 제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야, 지금 결혼할 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누군가 이 판단이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아,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학 가는 게 맞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전인 미답입니다. 이 표현은 박범신 선생이 촐라체라는 소설에서 쓴 표현입니다. 전인, 아무도 그 전에 어떤 사람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지금부터 이 자리를 나가서 내일부터 살아나가실 그 모든 과정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를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갈등이라는 건 사실은
이 남자가 확 좋아. 그러면 끝난 겁니다. 유학을 가야겠어 하면 끝난 겁니다. 고민 안 하죠.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대 2의 게임이 7대 3의 게임이 아니라 49대 51의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인 거죠, 이게. 근데 그러면 51이 이것도 숫자로 얘기를 하니까 50 이게 사람이 다른 거죠. 어제는 여기가 51인데 내일은 여기가 51이 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고민만 하다가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하고요. 한다면 어떻게 하냐 하면 마치 다른 선택의 선택지는 없었다 나에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다. 아, 내가 그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이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가면 후회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지금 내가 이 돈 쓰면서 뭐 하나 생길 겁니다. 거기서 아, 내가 유학을 오지 말았어야 돼. 하지 마셔야 됩니다. 회사를 옮겼어요. 아, 내가 진짜 저 늑대 무서워서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어. 이 얘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엔 마치 다른 선택이 좀 없었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기어이 옳게 만드십시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어떤 선택이 정답이냐 그런 건 없습니다. 유학을 선택하든 이직을 선택하든 결혼을 선택하든 짜장면을 선택하든 카푸치노를 선택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카푸치노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내가 카푸치노 선택한 걸 얼마나 잘한 건지 이 우유의 부드러움이 말이야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우유가 퍽퍽해서 이래 봐야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짬뽕을 선택하셨어요? 아 역시 이 얼큰한 국물이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 짜장면을 먹을 걸 이게 바보 같은 선택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요. 우리는 타임머신을 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홍길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 내가 토요일 날 집사람이랑 쉴 걸 잘못했어 라고 후회를 해봐야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고 후회를 해봐야 제가 제 몸을 분리시켜서 공간 이동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카푸치노 이게 내 운명의 배필이다 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시간적인 이 순간에 공간적인 이 지점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 순간과 지점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허락이란 단어가 좋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내가 지금 있는 선택 내가 지금 있는 장소 내가 했던 선택이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후회죠. 아,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집에 가서 뭘 하면 좋을 텐데. 아, 내가 왜 유학을 왔을까? 그냥 남아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이 그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쉽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허락합니까? 그게 지드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답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답이 뭐냐? 선택을 하고요. 그냥 묵묵히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다른 데 기대지 마십시오. 자기 척추로 혼자 서십시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가장 깊게 닿아 있을 뿐이지 다른 유기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꿋꿋하게 견뎌야 됩니다. 사랑한다?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백년해로를 하고 뭐 약속을 하겠죠. 그래도요 이건 김훈 선생의 표현인데 김훈 선생이 화장이라는 책에서요 자기 아내가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의 아내가 아픕니다. 그 아내의 아픔이 내 몸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내의 아픔을 아파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유기체의 아픔은
내 몸으로 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선이 거지는 겁니다. 사랑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외로운 거죠. 근데 그 정도로 혼자서 고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리를 아늑해 하지 말고 이 말을 이렇게 멋진 말은 이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김훈 선생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리를 아늑해 하지 말고 자기 혼자서 자기 선택한 것을 옳다고 믿으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꿈꾸지 마십시오. 제가 꿈깨라는 강의라고 다닙니다. 내가 5년 후에는 저 회사에 들어가서 부장이 되어 있을 거야. 내가 10년 후에는 어디에 몇 평 아파트에 있을 거야. 내가 뭐가 되어 있을 거야. 나는 반드시 저 여자랑 결혼을 할 거야. 노력은 좋습니다만 꿈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지 중요합니다.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지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던 것들의 운대가 같이 모여서 직조가 됩니다. 말하자면 나의 능력과 의지가 시줄이라면 시대의 흐름이나 운대 같은 게 날줄입니다. 이 날줄이 없이 인생이 직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날줄은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제 바깥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IMF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 IMF 온 게 한 개인의 잘못입니까? 2008년에 왔던 세계 금융위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금융위기라는 그 쓰나미 같은 충격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했어요? 그 회사가 어느 날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수는요, 선수는 흘러갑니다. 선수는 흘러가면서 답을 찾습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언제 나에게 공이 올지 모르고요,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닥치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은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 닿은 곳에 싹 틔우는 땅버들 씨앗, 이렇게 시작해보거라 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땅버들 씨앗이면 아주 미미한 존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의 어떤 갈망은 있을 겁니다. 살겠다는 의지는 있을 겁니다.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저는 그래비티에서 강렬한 삶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아마 땅버들 씨앗도 그 삶의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땅버들 씨앗은요, 급한 물살에 떠내려가다가 여기에 닿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했을 겁니다. 여기는 경쟁자가 없고요, 땅이 폭신폭신해서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좋겠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닿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언제 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물을 툭 치고 지나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물 툭 치고 지나간 발자국 하나 때문에, 갑자기 들어닥친 바람 하나 때문에 여기에 닿을 거를요, 저기 닿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위덩어리 위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땅부들 씨앗이 어떻게 할까요? 확 자살을 해버릴까요? 땅부들 씨앗은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싹을 틔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 닿은 곳에서 싹 틔우는 땅부들 씨앗, 괄호 열고 인간들아, 괄호 닫고, 이렇게 시작해보거라. 이게 고은 선생이 저희한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선수인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얘기들인 거죠.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것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꼬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누구에 비해서 공부도 못했고,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꼬집니다. 제 비주얼 보십시오. 이거 한심하지 않습니까? 제 옆에 원빈을 세워놔 보시면 아마 명확할 겁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저한테? 저 이렇습니다. 머리카락은 30대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말은 빠르게 짝이 없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잘 못하고요,
성질은 급하고요. 그리고 급한 일이 떨어지면 아주 형편없는 판단을 해댑니다. 그리고 모든 길치입니다. 저는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제는 오른쪽에 있던 20층짜리 빌딩이 오늘은 왼쪽에 가 있고요. 숫자도 셀 줄 모르고요. 그리고 기계도 만들 줄 모릅니다. 모든 기계가 저를 미워합니다. 우리 집은 이사하면 패닉입니다. TV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 넘게 걸리고 저는 이 빨간 선, 파란 선만 보면은 폭탄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못지를 그래서 결혼 생활 20몇 년 만에 제가 집사람을 당으로 모시는데 당이 결정하면 임명을 한다. 근데 제가 이게 결례를 범한 거죠. 당한테 망치를 잡게 했어요. 못지를 날 시켜놓으면 다 전부 다 망쳐놓으니까요. 당이 직접 망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잘하세요 아주. 당께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을 겁니다. 저랑 다른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완전하니까 나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을 리가 없거나 옳은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누구는 잘할 것 같아가 있겠죠. 소위 말하는 엄친아는 잘할 것 같죠. 엄친 딸, 걔라면 옳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 라는 선택을 하겠죠. 이 엄친아라는 단어는 무심하게 이사회에서 쓰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추방해야 될 단어입니다. 반드시 추방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엄친아라는 것은요, 엄마 친구 아들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만 딱 잡은 다음에 그 장면하고 나의 꼬진 장면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엄친아 엄친딸은 단점이 없나요? 엄친아 엄친딸 밥 먹을 때 밥알 튀고 양치질 한 다음에 아무데 던져놓고 이건 왜 얘기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사람을요 창문 하나로 딱 들여다보는 겁니다. 위대한 개츠비에 나왔나요? 창 하나로 들여다보면 인생은 꽤 단순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엄친아는 창으로 보고요, 우리는 총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엄친아를 비교를 하려면 엄친아의 꼬진 점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도 이 머리에서 안 나오죠. 정혜신 박사입니다. 정혜신 박사님이 그 쓴 책 중에서 사람 대 사람, 남자 대 남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완벽하다고 상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님, 아니면 판사님, 아니면 반기문 총장님, 아니면 엄마 친구 아들, 아니면 교수님, 이런 사람들은 완벽한 것 같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정혜신 박사가 하는 말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함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라는 걸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한 걸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다 불안합니다. 다 불완전하고요. 그러고 각자의 모든 단점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말짱한 영혼은 가짜다. 이 멋진 말은 손철주입니다. 말짱한 영혼은 가짜랍니다. 영혼은 말짱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상처받고, 그리고 그게 유기체입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보왕산매론이라는 그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글을 고창 선운사의 촬영을 갔다 우연히 보고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건데요.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병이 들어왔을 때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닥쳐? 라고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병이 생기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단점, 그리고 병, 힘든 거, 내 영혼을 해치는 그런 많은 바람들, 비바람들을요, 삶의 디폴트로 놓으십시오. 그 제 후배 중에서 PD 하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광고사 다니니까 PD 친구가, 저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고맙게도 좋아해 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도 낳았습니다. 몇 년 전에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축하한다. 사실은 이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신혼여행 가는 동안 일이 빠지는구나 걱정은 좀 했었죠. 그리고서는 축하한다고 했더니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줄여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첫 반응, 이 미친놈아, 이게 첫 반응이었었고요. 그러고서는 제가 그랬죠. 이제 나는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나한테 줄여서 달라는 건 인류 최초로 파워포인트 줄여를 보고 싶다는 소리인데, 다음은 신부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줄여 난 이거 못한다. 그래서 안 섰습니다. 안 섰더니 이제 이 친구는 약간 입이 나와서 갔죠. 간 다음에 다음 날 또 왔어요. 오더니 이 친구 선택이 줄여 없이 결혼하겠다 라고 해서 주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 없이 결혼을 하면서 대신에 동영상을 찍었어요. PD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선배, 저기 친척들 분들한테 축하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 하객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거기 한마디 해달라고 카메라를 들고 온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은 그 중국 시 하나 인용해서 얘기한 게 있고요. 오늘 그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둘이 결혼 일단 축하한다. 그리고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을 거다. 아주 행복한 순간들이 많을 거다. 그때는 세상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라. 세상에 난 어쩌면 너를 만났니? 어떻게 우리 둘이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듣고 싶지 않겠지만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다. 부부싸움이 생길 것이고 집안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얘기 때문에 핏대를 세우게 될 것이고 명절 신드롬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거다. 이걸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후배들한테 제가 경험해 본 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 아마 제가 좀 더 많이 살았겠죠. 그렇다고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 제가 내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다짐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몸에 병이 없기 바라지 마라를 말씀드리면서 힘든 상황을 삶의 디폴트로 놓으라 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십시오. 엄친아는 좋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 믿지 마십시오. 좋은 일만 생기세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성질이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못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엘리베이터에서 후배들이 만나가지고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오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이니까 근데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세요. 그럼 제가 올해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 그거 바라지 마. 이제 그 친구는 뻘쭘해지겠죠.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 좋은 일만 생기라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1월 3일 날 남자친구 전화와가지고 술 먹고서 깽판이라 치니까 벌써 좋은 일이 아닌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왜 안 풀리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생길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두고요.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 허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의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의 이 형편없는 비주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원빈보다 멋있게 살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귀엽고 멋있게 원빈보다 돈을 많이 벌겠다. 원빈보다 잘생겨지겠다. 이게 아니라요. 원빈보다 멋있게 살 겁니다. 누구랑 비교하는 것도 웃기죠. 저는 제 인생을 제대로 살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저랑 비교하나요? 저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각자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인생을 찾아나가는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이니까 시간을 잘 쓰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성취를 한 사람들 혹은 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하루는 48시간입니까?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인데 그렇지는 않죠.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요. 멋진 미래는요. 멋진 미래에서 찾지 마십시오. 멋진 미래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보낸 시간이 미래가 될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불행을 겪고 있다면요, 그거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거시적 필연입니다. 물론 우연이겠죠. 교통사고 우연 맞습니다. 교통사고 우연 맞지만요, 거시적 필연입니다. 우연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호 체계가 잘못되면 그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저의 운전 습관, 그리고 그날의 날씨 상태, 이것들이 다 묶였을 때 거시적인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의 결과입니다. 제가 영어를 준비를 좀 더 했었으면, 혹은 제가 대학교 때 무엇을 했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과 다른 무엇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어떤 행동들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서 줄을 치는 습관, 그게 책은 도끼다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십몇 년 전부터 예지력이 있어서 2011년 나는 책을 낼 것이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모르는 거죠. 그건 모릅니다만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부의 것들, 그리고 쓸려갈 것들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24시간이 똑같이 있다면, 쓸려갈 것들 말고 남을 것들에 신경을 쓰자. 물론 남을 것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인생관에 따라서, 자기가 지향하는 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행가, 팬클럽, 아니면 지하철에서 하는 게임, 그런 것들이 과연 5년 후에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 쓰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도 좀 드리는 거예요.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해서 제가 건진 문장 같아요. 모든 인생은 제대로 쓰여지게만 한다면 하나의 소설가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쓰여지게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괜찮은 소설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제대로 쓰여지지가 않고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저거는 소설감인데 나한텐 그런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오래 살아보니까요, 승부라는 단어도 웃기지만 만약에 승부로 본다면 그렇게 단기간에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갈 때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있고 저는 더 사회적으로 후진 대학에 갔다. 그러면 나는 진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마, 그리고 지금 취업 앞두고 있는 분들, 만약에 졸업반이시면 쟤는 취직이 됐고 난 취직이 안 됐어, 쟤는 사복고시가 됐고 나는 안 됐어 라고 생각하면 아마 끝났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차선의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 취업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좀 뭐가 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되고 싶었던 건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세 군데 시험 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방송국 PD였습니다. 시험을 봤죠. KBS, MBC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나보다 특별히 잘할 것도 없는 것 같은 애들이 언론사에 턱턱 붙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맨날 TV에 나오고 무슨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호동이가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다니고 뭐 그렇게들 사는데 나는 너무 존재감이 없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말하자면 처졌구나. 제가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구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20몇 년 지났죠. 그 후배들, 그 친구들 만나서 술 먹다 보면요, 지금은 나를 부러워합니다. 지금은 또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해줬던 말인데, 중학교 때 꼭 이기고 싶은 경쟁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중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 친구를,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선 애가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좌절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한 번 이겼다고 평생 이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한 번 졌다고 평생 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겼을 때 오만하지 말고 졌을 때 기죽지 마라. 평상심이죠, 평상심.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부동심이라고, 안이불자에 움직일 동자, 후도신이라고 그러죠.
움직이지 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 길을 똑바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속도가 더 빨라져 있고요.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이 친구가 앞서가면 또 박수 쳐주고요. 남자라는 거 박수 쳐주고 땡겨줄 수도 땡겨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집약하기 위해서 썼던 게 사실은 여덟 단어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단어들을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집약되는 건 인생이라는 단어로 집약이 됐을 겁니다. 문턱 증후군 같은 걸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문턱 증후군이 되게 그 강한 나라입니다. 모 대학에 들어가면 됐어. 판사가 되면 됐어. 의사가 되면 됐어. 문턱만 넘어가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저는 인생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어느 대학만 들어가면, 어느 직종만 들어가면 행복해집니까? 그리고 이루어집니까? 대부분의 뭐 인생은요, 모든 인생은요, 온몸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인 재치문답이 되어있지 않고요. 하나의 시험을 잘 봤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 자살을 하는 명문대학교 학생들, 그 힘들어하는 대기업의 임원들,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건 뭡니까? 그리고 그 진짜 신문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판사와 의사들의 그 비리,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문턱을 넘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험 하나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사람인가 하면 묵묵히 가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얼마 전에 들은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할 뿐이라는 화두를 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던지는 화두인데요. 한다죠. 그냥 할 뿐. 해라. 그냥 합니다. 내 앞에 떨어진 일이 있으면 합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방법입니다. 나는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하지 말고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앞에 떨어진 거 어쩌겠습니까? 내 앞에 그게 떨어져 있는 걸. 그게 아모르 파티겠죠. Love your fate.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거는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혜로워지라는 소리라고 저는 들립니다. 쟤는 왕으로 태어나고 나는 짐꾼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야? 라고 해봐야,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타임머신이 없거든요. 이건 니코스 카찬차키스의 글에 나오는 건데요. 네가 왕으로 태어났건 짐꾼으로 태어났건 네 앞에 일을 묵묵히 뚫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아니,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는 권위가 있으면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동의가 되시면은요, 그러면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와, 멋지다. 당신 진짜 멋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검증을 해보지 않고 무릎 먼저 꿇습니다. 뭐에? 그 사람 직책에, 그 사람의 직함에, 그 사람의 돈에 먼저 무릎 먼저 꿇어요. 회장님은 다 옳습니까? 대통령은 다 대단합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나한테. 그게 나라는 유기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존중해주건 말건요, 내 인생을 내가 존중하지 않고 살아나가면은요, 70년, 80년을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나라는 유기체를 내가 존중하지 않고 사는데. 그래서 존중이 자존인 거죠. 스스로를 존중해라. 이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위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럭저럭 제가 질문을 못 받게 되나요? 사실은 이 시간 정도면 질문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 리아나.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었죠. 리들리 스콧 감독,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도 좋아하고, 제가 안 좋아하는 영화도 있어요. 글래디에이터는 저는 별로였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여튼 그 누구죠? 그 러셀 크로우 같은 그런 역할, 이렇게 영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싫어요. 한 사람의 영웅이 싫어요. 여러 사람 다 영웅이 되는 스토리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아기자기한 얘기거리 들어가는 거 우디 알렌 풍을 좋아합니다. 근데 리들리 스콧 영화 중에서 많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저는 아주 좋게 본 영화가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들이 아마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십몇 년 전에 그 개봉을 했었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가 조지 부시가 있을 때거든요. 그거는요, 그 영화는 한 명의 관중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지 부시. 그때 그 걸프전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 얘기예요. 십자군이 와서 이슬람이랑 싸우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냐 마냐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올랜도 볼룸이 나왔었죠. 그 활 잘 쏘는, 거기서는 활 안 쏩니다. 그 올랜도 볼룸이 나오면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말하자면 이데올로기가 뭐냐, 그 당신들의 종교가 뭐냐, 이 많은 시체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왜 죽어가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 인상적인 장면이 시체가 쌓여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을 공격을 하는데 성이 뚫렸어요. 이쪽에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고 막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카메라가 하늘로 줌 아웃이 됩니다. 줌 아웃이 되면서 밤에 시작된 전투가 새벽을 거쳐서 대낮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빠지면서 뭐만, 어떤 장면만 나오냐면 멋진 반지제왕의 멋진 장면은 없습니다. 시체가 쌓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성벽만큼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리들리 스캇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 같아요. 제가 이 영화 얘기를 왜 끝냈냐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자왕, 왜 십자군 원정이 한 1차로 끝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상황은 아마도 1차나 2차였나 봐요. 아니, 그리고 이제 3차 영국의 사자왕이 다시 십자군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올랜도 볼룸이 싸움을 잘했고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는 걸 알았나 봐요, 왕이. 그래서 얘를 데려가려고 이제 얘를 찾아갑니다. 시골 구서 대장꾼이에요, 이 사람은. 그 이제 저 결혼을 해서 여자랑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왕이 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자기 시골 집에, 그 험불한 집에 와가지고 두들기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맞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 지금 십자군 전쟁을 간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 안 가겠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왕이 약간 꼭지가 돌았어요. 이 자식이 이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국의 사자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잖아요. 몰라 뵙습니다. 올랜도 볼룸은 거기서요 눈빛 하나 안 들리고 나는 대장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합니다.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엇 때문에 내가 눌려야 됩니까? 저는 저대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인생에 대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게 제 책에 썼던 내용입니다.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전이 왜 중요한지 같은 걸 생각을 하면서 필요없는 권위에 도전을 하고 주변의 것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힘을 가져가면서 현재를 아주 보배롭게 갖고 나가다 보면 미래가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자. 이게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에 동의가 되신다면 꿋꿋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